우동이 안녕. 안녕. 아이쿠 제군들 안녕, 제이제이입니다. 네,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. 드디어 제가 뚜벅이에서 벗어나는 날이에요. 차를 사러 갑니다. 네, 제가 한동안 또 쉬지도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차를 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제가 신차를 뽑는 건 아니고요, 제 남동생이 부천에서 중고차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 친동생이요, 친동생한테 자동차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출발해 볼까요?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. 야, 어디로 가야 되냐? 2층? 네, 제 동생인데요. 얼굴은 안 보이시죠? 네. 안녕하세요. 한 짧은 거였어. 10만 미만? 흰색도 괜찮아? 얼마치? 후반? 아, 형한테 남겨먹지 말고, 임마. 안 남겨먹어. 아, 장사를 하려 그러네. 샀습니다. 네, 들어가요. 아이고. 자, 여러분, 드디어 제 차가 생겼습니다. 폐차를 하고 난 그 아픈 추억 때문에 좀 차만 보면 씁쓸했었는데, 드디어 제 차가 다시 생기게 되네요. 이렇게. 네. 아, 정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정말 이렇게 좋은 차 타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, 일단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차 잘 나가네.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잘 안 보이려나? 여기 더 잘 보이려나요?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아니, 이놈이 무슨 차를 타길래 이렇게까지 좋아하나. 그래서 지금부터 제 차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. 귀엽죠? 네, 제 차는 바로 레이입니다. 따란! 귀엽지 않나요, 여러분? 레이예요, 레이. 아니, 근데 얘는 외제차도 아니고 국산차인데도 뭐 준준형 세단 이런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경차를 샀냐? 그 이유는 차를 뭐 멋으로 탑니까? 앞으로 잘 가기만 하면 되죠. 만약에 내가 서울을 가고 싶어, 그럼 내가 이 차 타고 못 가요? 갈 수 있어요. 네, 부산도 갈 수 있고, 저기 어디냐, 강원도도 갈 수 있고, 못 가는 데 없어요. 물론 뭐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제가 레이를 산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었어요. 아니, 고속도로에서 레이가 뒤집혀 있는 걸, 레이가 뒤집혀 있는 걸 많이 봤다. 조심히 다니면 되잖아요. 조심히, 천천히. 어? 급하면은 뭐 전날 출발해서 뭐 천천히 가면 되고. 에? 천천히 다니면 됩니다. 그리고 경차의 좋은 점 얼마나 많습니까? 일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되죠. 주차비 할인되지. 그리고 보험료도 싸지. 뭐 할인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경차입니다. 네. 사실 뭐 더욱더 비싼 차를 살 수도 있고 외제차를 살 수도 있는데, 저는 그 돈으로 좀 다른 것들을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. 사실 차에 대한 욕심은 저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.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갈 수만 있으면 돼요. 옆으로도 갈 수만 있으면 되고 후진도 되고 뭐 다 되는 것만. 뒤에 여기 지금 의자 접어놨거든요. 공간 엄청 넓습니다. 짐 엄청 실려요. 큰 짐을 실을 경우가 꽤 많을 것 같거든요. 그래갖고 이건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실리고, 위에
요런 거, 요런데, 요런데, 요런데 다 뭐예요? 다 뭔가 정리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. 자, 여기도, 여기도 공간 있죠? 야, 안 보인다. 그래, 여기도 공간 있지. 핸들 있지, 브레이크 있지, 엑셀 있지, 뭐 다 있네. 예. 거기다가 이 차를 타게 되면은 성격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 인심을 후하게 쓰게 돼요. 그러니까 외제차를 만약에 샀어요? 누가 긁고 가. 그러면 화 나요, 안 나요? 저 제 성격에 미친단 말이야. 아이씨, 누가 긁고 갔어? 아이씨! 이러는데 경찰이에요. 누가 긁고 갔어. 만약에 긁고 가다가 어떤 양심 있는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.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사장님 차를 좀 긁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. 자, 그런 전화를 받았다. 제가 지금 이 차를 타고 있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차를 샀어요.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지금 많이 찌그러졌나요? 에, 아니에요. 그냥 가세요. 인심이 후해집니다. 엄청나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네. 네, 아무튼 여러분 이게 어딥니까? 저는 정말 너무 기쁩니다. 이 차가 있음으로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폭넓은 컨텐츠들, 뭐 야외 컨텐츠도 할 수 있는 거고, 어디 이동해가지고 누구랑 같이 콜라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고기 꺼먹으러 어디 펜션 놀러 갈 수도 있고, 강아지들 데리고 놀러 다닐 수도 있고, 뒤에 안전벨트 딱 띡 해갖고 얼마나 좋습니까? 네, 작년에 폐차를 하고 올해 다시 제 차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그게 어딥니까? 저는 거기에 만족하도록 하고, 그리고 이렇게 자그마한 차라도 살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 아주 작은 꼬마 자동차 붕붕이 열심히 타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재미있